여러분, 우리 삼과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1과 2과에서 자음과 모음을 많이 배웠죠? 오늘은 마지막 자음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음을 모두 알아요? 맞아요. 이것은 그, 이것은 드, 이것은 브, 이것은 스, 이것은 즈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몇개 있어요? 네, 그가 두개 있어요. 그가 두개 있어요. 그가 두개 만나면 한 개의 자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자음 다섯 개를 배울 거예요. 여기에 자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자음을 여러분이 모두 알아요.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여러분 벌써 많이 배웠죠? 우리 2과에서 크, 트, 프, 츠, 흐를 공부했어요. 그에서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 크, 드에서 바람이 나가는 소리 트, 브에서 바람이 나가는 소리 프, 즈에서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 츠, 그리고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가는 소리 흐를 배웠어요. 우리 오늘은 그가 두개 만나서 쓰는 끄, 들을 두개 쓰는 뜨, 불을 두개 쓰는 뿌, 스를 두개 쓰는 스, 즈를 두개 쓰는 쯔를 배울 거예요. 그드 부스 즈는 바람이 나가는 소리와 목에 힘을 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모두 알아요. 자, 그럼 끄, 뜨, 뿌, 쓰, 쯔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끄, 끄, 뜨, 뜨, 뿌, 뿌, 쓰, 쓰, 쯔, 쯔. 먼저 끄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야 해요. 크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예요. 하지만 끄는 바람이 나가지 않고 목에 힘을 주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끄. 끄. 는 드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요. 하지만 목에 힘을 주면서 발음해야 해요. 트는 드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나가는 소리예요. 하지만 뜨는 바람이 나가지 않고 목에 힘을 주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뜨, 뜨, 뿌는 브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목에 힘을 주고 발음해야 해요. 프는 브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나가는 소리예요. 하지만 뿌는 바람이 나가지 않고 힘을 주고 발음해야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 뿌. 쓰는 스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요. 스는 바람이 나가는 소리가 없어요. 스가 바람이 나가는 소리예요. 하지만 스에서 목에 힘을 주고 발음을 하게 되면 스, 스예요. 쯔는 즈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목에 힘을 주고 발음해야 해요. 츠도 즈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나가는 소리예요. 쯔는 바람이 나가지 않고 목에 힘을 주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쯔, 쯔. 그, 크, 끄 모두 같은 위치. 드, 트, 뜨 모두 같은 위치. 브, 프, 뿌 모두 같은 위치. 스, 스 같은 위치. 즈, 츠, 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요. 끄, 뜨, 뿌, 스, 쯔를 쓸 때는 끄는 그를 두 번 써요. 뜨는 들을 두 번 써요. 뿌는 네, 브를 두 번 써요. 쓰는 네, 스를 두 번 써요. 그리고 쯔는 쯔를 두 번 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모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그, 그, 크, 크, 끄, 끄, 드, 드, 트, 트, 뜨, 뜨, 브, 브, 프, 프, 뿌, 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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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즈, 츠, 츠, 쯔.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먼저 끄예요. 끄는 글을 두 개 쓰면 돼요. 먼저 왼쪽에 글을 쓴 후에 오른쪽에 글을 쓰면 돼요. 참 쉽죠? 이것은 뜨예요. 뜨는 왼쪽에 들을 쓰고 오른쪽에 또 들을 쓰면 돼요. 이렇게 써요. 이것은 뿌예요. 뿌는 왼쪽에 브 그리고 오른쪽에 브를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은 쓰예요. 쓰는 맞아요. 쓰를 두 번 쓰면 돼요. 하나, 둘 쓰세요. 이것은 쯔예요. 쯔는 네, 쯔를 두 번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쯔를 쓴 후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쓰면 돼요. 어때요? 오늘 자음이 참 쉽죠? 자, 그럼 우리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그, 드, 브, 스, 즈 기본 자음하고 크, 트, 프, 츠 바람이 나가는 소리의 자음과 끄, 뜨, 뿌, 스, 쯔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는 자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모두 발음해 볼 거예요. 자, 먼저 그예요. 가, 가, 카, 카, 까, 까, 드, 다, 다, 타, 타, 따, 따, 바, 바, 파, 파, 빠, 빠, 스, 사, 사, 싸, 싸, 즈, 자,
자, 차, 차, 짜, 짜. 이번엔 어하고 같이 발음해 볼까요? 거, 거, 커, 커, 거, 거, 더, 더, 터, 터, 떠, 떠, 버, 버, 퍼, 퍼, 서, 서, 써, 써. 저, 저, 처, 처, 쩌, 쩌. 이번엔 오하고 같이 발음해 봐요. 고, 고. 코, 코, 꼬, 꼬, 도, 도, 토, 토, 또, 또, 보, 보, 포, 포, 뽀, 뽀. 소, 소, 쏘, 쏘, 조, 조, 초, 초, 쪼, 쪼.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하고 같이 발음해 봐요. 구, 구, 쿠. 쿠, 꾸, 꾸, 두, 두, 투, 투, 뚜, 뚜, 부, 부, 푸, 푸, 뿌, 뿌, 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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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추, 추, 쭈, 쭈.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단어를 듣고 따라해 볼까요? 두 번씩 듣겠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끄다 끄다 가짜 가짜 허리띠 허리띠 따다 따다 아빠, 아빠, 뽀뽀, 뽀뽀, 나쁘다, 나쁘다, 싸다. 싸다. 아저씨, 아저씨, 쓰다, 쓰다, 뿌리, 뿌리, 찌개. 찌개.
짜다 짜다 빠르다 빠르다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싸다 싸다 여러분, 사다예요? 싸다예요? 네, 잘 들었어요. 답은 싸다예요. 2번입니다. 가짜 가짜 여러분, 가자예요? 가짜예요? 네, 답은 가짜예요. 3번입니다. 불이 불이 여러분, 불이예요? 뿌리예요? 맞아요. 답은 불이예요. 4번입니다. 토끼 토끼 여러분, 토끼예요? 토끼예요? 네, 답은 토끼예요. 5번입니다. 빠르다 빠르다 여러분, 빠르다예요? 바르다예요? 네, 답은 빠르다예요. 6번입니다. 고 고 코예요? 고예요? 꼬예요? 맞아요. 답은 꼬예요. 7번입니다. 다 다 타예요? 다예요? 따예요? 네, 답은 다예요. 8번입니다. 퍼 퍼 퍼예요? 버예요? 뻐예요? 네, 답은 퍼예요. 마지막 9번입니다. 지 지 치예요? 지예요? 찌예요? 네, 답은 지예요. 여러분, 우리 3과에서 끄, 뜨, 뿌 스, 쯔를 공부했어요. 크, 트, 프, 츠 하고 그, 드, 부, 스, 쯔 하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